우리가 소수의 곱셈, 소수와 자연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게임을 이용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요. 다들 클래스 카드 할 준비됐나요? 네! 다들 클래스 카드 한번 입장해주세요. 그런 여러분들의 몰랑몰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한번 내주세요. 아니면 그 환경부 통계 이런 거 찾아봐도 돼. 이 주변 선생님들이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오시니까 이 부분을 또 도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화상으로도 연수도 열고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선생님들도 같이 모아서 함께 연구도 같이 했었죠. 네. 참여 중 20명 딱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작해주세요. 별로. 자, 1조 한번 보겠습니다. 7에다가 1.4도 합니다. 수학을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근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교과서보다 더 가까워져서 수학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네, 호기심을 생기게 된 것 같아요. 화면 분할해서 자료를 모아주세요.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된다. 8이 12초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하면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하고 나면 그 문제를 자동적으로 채점과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. 교사는 이 학생들의 그 결과물과 데이터, 즉 LMS라고 하거든요.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.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를 보면서 얘가 여기서 부족하구나. 그래서 원격 상황에서도 이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가 있었죠. 그 코로나19로 달라진 공간을 먹을 때 그러니까 성격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공간을 도서관을 이용해서 같이 추가를 해주죠. 더 이런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 맞죠? 2억으로 한 달간 거래한 금액 이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도 클라우드 도구로 공동 문서에 모여서 생각을 표현하고 작업을 하고요. 전체 등교 상황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화상으로 했던 그런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니까 이 차이점이 없어지더라고요. 수업 did you love it? Yeah. Plan A, B, C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생각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Plan A, B 어떤 틀을 깨게 된 계기가 됐다랄까? 네.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제가 만든 컨텐츠 보고 뭐 선생님 목소리 들렸어요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닐까. 나이 많이 드신 선생님들께 원로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가자 덕분에 용기를 많이 얻으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아 나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X세대와 Z세대를 연결해주는 저희 Y세대 역할 때문에 모든 세대들이 함께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라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. 진로, 그 다음에 환경. 환경 보호.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학교의 역할이 세분화되고 뚜렷해지면서 우리가 만들어놓고 정작 우리가 못 쓰는 그 사이에 컨텐츠가 끊기면 그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부담도 좀 같이 협력해서 사진 찍어주세요. 가을 느낌 나는 것들. 고마워.